또 오세요. 좋은 물건 갖다 놓을게요. 안 오시면 울어버릴 거예요. 행거에 걸린 옷들을 두어 번 뒤적였을 뿐 말 한마디 없이 문을 빠져나가는 30대 여자의 등에 대고 은주는 혼자 몸을 꼬며 코맹맹이 소리를 낸다. 문이 닫히자마자 은주는 어느새 제 목소리를 찾는다. 다시 오게 되어 있어. 지가 안 오고 백여? 두고 봐. 내가 멱살을 잡아서라도. 걸걸한 목소리에 가늘지 않은 몸피, 손도 발도 끔찍하여 어시장의 장사치 아줌마를 연상시키는 그녀는 각서라도 받아 놓은 양 당당하다. 가! 나는 그녀의 말을 자른다. 플라스틱 의자 밑에서 검은색의 커다란 비닐봉지를 꺼낸다. 봉지 속에는 낱개 포장된 여름 티셔츠 30여 장이 들어있다. 사이즈별로 한 장씩 꺼낸다. 그녀는 천연덕스레 포장을 뜯어 옷들을 행거에 건다. 그녀는 내 옷가게에 와서 산다. 하기는 내 가게에서도 커피가게에 오는 손님들이 보인다. 한옥 보존 지역으로 지정된 안국동의 이 거리는 건축법에 묶여 길도 기껏해야 7, 8m 폭 길에 어울릴 만한 고만고만한 가게가 서로 마주보며 늘어서 있다. 그나마 차들을 통제하여 한적한 산복길이 된 것이 데이트를 즐기는 대학생들을 끌어들이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들을 상대로 재미를 보는 가게는 많지 않다. 지하철역이 있는 큰 길 초입의 떡볶이집이나 만두집, 화랑을 낀 커피 가게 정도나 북쪽일 뿐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한옥 주민들 상대의 작은 가게들이 졸린 눈을 껌뻑이며 하품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티셔츠들 너무한 거 아냐? 한가을에 한여름 옷을 내놓으면 어떡해?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는다. 바닥에 떨어진 포장재들을 주워 쓰레기통에 담는다. 나보다 4살이나 어려 이제 28인 그녀는 단 한 번도 나를 언니로 대접해주는 법이 없다. 늙어 양로원에 가면 10살 차이는 서로 말을 놓고 맞먹으며 내가 자기보다 먼저 태어났는지는 몰라도 정신적 나이는 자기가 위라는 게 그녀의 말도 되지 않는 논리다. 근데 너 어제도 가게에서 잤니? 집에 간다고 했잖아. 그녀가 다르실 앞 바닥에 떨어진 쿠션을 집어올린다. 하여간 눈치는 백단이다. 그녀가 가게로 들어설 때 슬리핑백만 황급히 숨겼을 뿐 베개 대신 배고잔 네모난 쿠션을 미처 치우지 못했던 것이다. 뻔하지. 집에 가서 그 성질 또 피웠지? 나나 되니까 네 성질 받아주. 가라니까? 우리 가게에서 같이 자자는데 왜 말을 안 들어? 등허리 편한 게 어디라고? 너 혹시 노숙자 연습하니? 더 이상 말을 섞을 필요는 없다. 일어나 가게 문을 열어 젖힌다. 그녀가 나갈 때까지 나는 문 손잡이를 잡고 선 채 꼼짝하지 않는다. 그녀가 기지개를 켜며 느릿느릿 밖으로 나선다. 오랜만에 가게 청소나 해야겠다. 지치지도 않는 저놈의 수다. 몸속의 창자를 다 개워내고도 끝나지 않을 저 징그러운 입담. 티셔츠 봉지를 다시 여며 의자 밑에 놓는다. 행거에 새로 걸린 옷들을 사이즈별로 정리한다. 가게의 전주인은 동대문 의류 도매상의 차고라며 납품 대장에서 빠진 티셔츠 뭉치를 큰 횡재라도 만난 듯 좋아했지만 속이 비치는 태국제 싸구려 면 티셔츠는 봄, 여름, 제철에도 고장 넉 장이 팔렸을 뿐이다. 선선한 가을에 행거에 내거는 것이 어줍지 않지만 그래도 진한 갈색이니 가을 옷들과 섞어 팔 수 있을지 모른다. 진열대 및 정리장에서 슬링핑백을 꺼내어 제대로 개기 시작한다. 은주가 들이닥치는 바람에 급히 쑤셔박느라 안쪽에 있던 내 옷이며 세면 도구들이 엉망이 되었다. 가게에서 잔 지가 어제로 일주일째다.
원룸에 살았던 때가 1년은 된 것처럼 까마득하다. 대학을 졸업한 후 첫 발을 디딘 곳이 월급 짜기로 유명한 동대문의 운동복 제조 회사였다. 그곳에서 기껏 옮긴 직장도 바로 옆 건물의 수입 의류 업체였다. 6년 동안 근근히 돈을 모으면서 내가 바랐던 것은 단 하나,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이었다. 왕십리에 2천만 원짜리 전세 원룸을 얻었을 때의 감격. 안오남. 하지만 고작 2년이여 나는 결국 그 권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 가게의 새 주인이 요구하는 월세 보증금 때문이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월세야 작년부터 내어온 것이지만 3천만 원 목돈을 마련하려면 원룸 전세금을 빼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러고도 문제가 심각했다. 얼마 되지 않는 예금에 비상금까지 털어 남은 천만 원을 맞춰주고 나면 수시로 결제해야 하는 물품 대금이 또 막막했다. 보증금을 깎아달라고 매달리기도 해보았다. 자그마한 체구에 눈이 동그란 40대 초반의 주인 여자는 농담이시죠? 돈 3천도 없이 장사를 하시겠어요? 세댄 목소리로 되물었다. 보증금에 대한 아무런 언질도 없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버린 전주인 신여사를 탓할 일만도 아니다. 조건이 싫으면 가게를 포기하면 된다. 어젯밤 아빠 엄마의 집에 들른 이유도 겉으로야 오랜만에 시간이 난 척 꾸며대었지만 아빠에게 돈을 부탁해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돈 얘기라고 해서 나는 네가 우리 생활비라도 내놓겠다는 줄 알았다. 너도 알다시피 내게 돈이 어디 있냐? 그렇게 가게 사정이 어려우면 그만 접든지. 너야 젊고 멀쩡한데 어디 가서 입에 풀칠 못하겠니? 기대는 하지 않았다. 대학 등록금을 대주지 않아 4년제 대학을 6년 반 동안 이를 갈며 다니게 한 사람이 아빠였다. 등록금을 줄 수 없는 이유는 간단했다. 아들이 대학에 가지 못하는데 딸의 대학 뒷바라지를 한다면 사람들이 웃는다. 죽어 귀신이 되어서도 고치지 못할 아빠의 돈에 대한 집착을 보며 어쩌면 아빠는 속으로 내 쌍둥이 남동생 현준이 방에 처박힌 것조차 고마워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도 아까워 덜덜 떠는 전기요금, 수도요금이야 둘의 대학 등록금 이자만으로도 치를 수 있기 때문이었다. 현준이 겪어야 했던 실어증, 그 이후 지금껏 이어진 폐쇄적인 삶도 아빠가 되뇌듯 워낙 내성적인 성품에 하찮은 일도 곱씹기 잘하는 현준의 천성 탓이라고는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딸이라는 이유로 겪어야 했던 불이익과 홀대는 일시적인 것일 뿐 커서 자립하거나 시집을 가면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냈던 나에 비해 아들이라는 이유로 누린 얼마만큼의 대우는 결코 공짜가 아니어서 자립하든 결혼하든 죽는 순간까지 부모를 책임져야 한다는 절망감이 도리어 그를 무너뜨린 것은 아닐까. 어제도 현준의 방은 엉망이었다. 커튼은 레일째 반쯤 뜯겨 바닥에 드리워져 있었고 책장에 꽂혔던 책들은 바닥에 널브러져 과일 조각, 빵 조각과 함께 뒤섞이고 짓밟혀 악취를 풍기며 썩어가는 중이었다. 엄마는 나를 따라다니며 현준이 부숴놓은 문짝을 당신이 나무 무늬 시트를 사다 발라 얼마나 감쪽 같아졌는가에 대해 설명하느라 여념이 없었고 건강 염려증 환자인 아빠는 당뇨약을 먼저 먹은 후에 관절염약, 칼슘, 비타민을 차례대로 먹었어야 했는데 내가 돈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어느 약을 먹었는지 잊어버려 무릎 관절뿐 아니라 몸 전체에 어떤 영향이 올지 알 수 없다며 계속 툴툴거렸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현주는 나를 보지 않았다. 비쩍 마른 몸으로 침대에 걸터앉은 그는 아파트 옆동의 콘크리트 벽이 보일 뿐인 창문에 우두커니 눈을 주고 있었다. 간다! 말 한마디를 던지고 방을 나오는데 뒤에서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맨 먼저 뛰어들어갔다. 현준의 손에서 피가 떨어지고 있었다. 창문 유리를 주먹으로 친 것이었다. 얘 좀 봐라. 맨손으로 치니까 다치잖니. 장갑을 끼든지 숫지, 몽둥이로 치지. 엄마가 빗자루로 유리 파편을 쓸어내는 동안 아빠가 재빠르게 소독제와 붕대를 챙겼다. 병원에는 안 가도 된다. 의사놈들이라고 별 수 있나? 소독약 한 방울 발라주고 돈이나 받아내느라 눈이 빨갛지? 내가 다시 방을 나서는데 현준이 불쑥 입을 열었다. 바닷속에도 산맥이 있어. 나는 현준의 다음 말이 이어지기를 한참 동안 기다렸다. 바닷속의 산맥들 때문에 물의 흐름이 바뀌어 한류와 난류를 가르기도 하고 해안을 강타할 큰 노을을 만들기도 해. 하지만 산들은 제자리를 지킨 채 고개를 숙이고 있지. 중불나게 튀어봤자 바다 한가운데 솟은 섬 하나. 더더욱 외로워질 테니까. 바닷속에 엎드려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엄연한 산이야. 산 기슭과 산 허리와 산 봉우리가 있는 산. 무슨 뜻일까? 현준 자신이 바닷속의 산이라는 뜻일까? 봐라, 현준이가 이젠 또박또박 얘기도 잘하지 않니? 아빠의 말에 걸레로 방을 훔치던 엄마가 박자를 맞추었다. 현이 너만 집에 들어오면 아무 문제 없다. 제가 네 생각을 얼마나 하는데 네 물건은 건드리지도 못하게 한다. 자정이 다 되어 가게로 돌아왔다. 결론은 마찬가지였다. 집에 들어가 살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가게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 탈의실 문을 열고 슬리핑 백을 편 뒤 상체를 탈의실 안으로 놓고 누웠다. 다시 일어나 하체를 탈의실 안으로 놓고 누웠다. 어쩌면 현주는 나에게 반쪽이나마 나를 감싸주는 탈의실의 벽 같은 존재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와 함께 져야 할 커다란 바위덩이를 저 혼자 버텨내느라 그의 삶이 더욱 힘들고 피폐한 것인지도 몰랐다. 날이 흐리다. 햇빛이나 반짝나면 좋겠다. 작년 가을 처음 와본 안국동의 이 거리가 햇빛으로 그렇게 환히 빛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4평짜리 보잘것없는 옷가게에 몸을 담을 생각은 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나는 동대문 의류수업업체의 제법 유능한 사원이었다. 수입 품목의 수량 조정부터 하자 보상 문제, 부분적인 디자인 수정까지 딱 부러지게 요구하는 동남아의 의류 공장 측에서 보자면 한국의 꽤 까다로운 구매 전문가 중 한 사람이라 할 수 있었다. 월급은 짜고 전망은 어두웠다. 고가의 수입 제품은 유럽이나 미국의 브랜드에 대적할 힘이 없었고 중가 의류들은 품질이나 디자인 면에서 한국의 실속 있는 제품을 당하지 못했다. 생산 원가가 싼 것이 장점인 중국, 동남아의 저가 의류들은 어차피 서민들의 얇은 지갑을 노리는 만큼 경제 불황의 타격도 맨 먼저 입었다. 불황은 끝도 없었다. 팔리지 않고 쌓여가는 창고의 물건들을 보면 골치가 지끈거렸다. 업체에서 물건을 떼어가던 신여사의 제안은 꽤 그럴듯했다. 안국동의 이 가게 외에도 강남에 또 다른 점포를 운영하는 그녀는 가게 매상이 얼마든 내가 수입업체에서 받고 있는 150만 원 월급을 챙겨주겠다고 했다. 한번 들르기나 하라고 했다. 인파에 밀려 온종일 북적거리는 동대문의 크고 복잡한 상가에 익숙해 있던 나로서는 1층에 자잘한 가게들이 늘어선 안국동의 이 거리가 동화 속 풍경처럼 아늑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게다가 환한 햇빛이라니. 업체 사무실이 대형 건물의 지하 2층 의류 창고에 붙어 있어 며칠씩 햇빛 구경을 못할 때도 있었던 나는 그동안 내가 우울했던 이유가 모두 대낮에 햇빛을 쬐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성급한 결론까지 내려버렸다. 두 달 후 신여사는 조금 다른 제안을 해왔다. 새로 물건을 떼어오는 일부터
판매, 세금 처리까지 전적으로 가게 일을 맡는 대신 자기에게 월 100만 원만 챙겨달라는 것이었다. 그건 역시 나는 받아들였다. 디자인이나 품질이 괜찮으면서 값싼 의류를 골라오는 일은 동대문에서 일하던 경험으로 자신 있었고 주인 없이 새벽 시장에서 혼자 물건을 떼어와 혼자 파는 것이 피곤하기는 했지만 마음은 편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봄, 여름이 가고 찬바람이 불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부동산 중개소로부터 가게 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이 왔다. 신여사에게 황급히 전화를 했을 때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얘기 들었구나. 미스 첸은 좋겠네. 가게 사장님 된 거 아냐? 나한테 주던 돈 월세로 내면 되고 땡 잡았지 뭐. 가게 인테리어만 해도 얼만데. 사실 내가 권리금이라도 챙겨야 하는 건데 우리 사이에 그럴 수도 없고. 원래 있던 재고나 원가 쳐줘. 그러면 서로 산뜻하지? 가게 운영이 오죽 힘들었으면 신여사가 그런 식으로 빠져나갔으랴. 어느새 나는 옷가게의 사장이 되어 있었다. 사장 없는 점원에서 점원 없는 사장으로 승격된 사실이 즐겁다기보다는 불안하고 뒤숭숭할 뿐이었다. 40대의 여자 손님이 가게에 들어선다. 아니나 다를까 은주가 그 뒤를 따라 들어선다. 다른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녀에게 대놓고 신경질을 부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영악한 그녀는 빤히 알고 있다. 새로 들어온 물건 없수? 부분 부분 빨간 염색을 한 파마 머리에 미간에 큰 점. 그러고 보니 전에 왔던 손님이다. 아직 내가 입을 떼려는데 은주가 말을 가로챈다. 그럼요. 그저께 들어와서 벌써 많이 빠졌는걸요? 한번 보세요. 10월 들어 물건을 떼어오지 못했다. 겨울 의류들은 복잡하다. 모피까지는 아니라도 코트 등의 겉옷 위주로 컨셉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니트 위주? 그것도 아니면 방한용 상하이와 네일 등 어느 쪽에 수요가 많을 것인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가게를 계속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고 해야 옳았다. 가게에서 먹고 자야 하는 구참, 돈 걱정, 손님 걱정에 쫓기느니 차라리 동대문으로 귀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었다. 그쪽도 수월치는 않았다. 언제든 환영이라며 넉살을 떨던 사장은 정작 오늘 때자 아무 관계없는 낚시에게만 늘어놓다가 황황히 자리를 떠버렸다. 딴 생각 말고 장사나 열심히 하라는 우회적 표현이었을까? 재고관리를 맡은 박주임의 말로는 사장이 사업체를 접을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수입업체들의 숫자가 늘어나 가격 경쟁이 극심한 데다 무엇보다도 말초신경인 지방 보따리 장사들의 격감으로 동대문 상권 전체가 흔들린다고 했다. 이 보라색 투피스 어떠세요? 손님한테 딱인데. 발길을 돌리던 손님이 은주의 말에 새삼 옷을 들여다본다. 손님은 피부가 깨끗하고 목선이 예쁘셔서 이렇게 목이 파인 디자인도 소화가 되신다니까. 그럴듯한 브로치는 하나 달면 완전 외국 패션 모델이시지. 나중에 앞집으로 놀러 오셔요. 제가 커피 한잔 공짜로 쏠게요. 맞아. 요전에 얘기 듣고도 깜빡했네. 앞집 커피 가게 아가씨라고 했지? 그런데 어쩜 이렇게 옷을 잘 팔아? 이 집 사장한테서 월급 받아야겠다. 그렇죠? 쟤는 남의 공도 모르고 거꾸로 성질 피운다니까요. 은주가 웃으며 눈을 흘긴다. 새 옷을 걸친 손님이 거울 앞에 선다. 와, 날씬하다. 이래서 옷은 입어보셔야 한다니까. 나는 그만 계산대 쪽으로 돌아선다. 옷 때문에 몸이 날씬해 배는 것이 아니다. 손님의 치수보다 옷이 한 치수 작다. 손님에게 맞는 치수의 옷은 이미 팔렸다. 은주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손님은 결국 품좁은 보라색 투피스와 그 옷에 어울리는 연보라색 헝겊 가방까지 어깨에 메고 가게를 나선다. 예쁘게 입으세요. 손님이 멀어지는 것을 보고 은주가 계산대 앞으로 온다. 왜 또?
물건 팔아줘. 공짜 커피 갖다줘. 대체 너는 왜 그리 불만이 많냐? 맞지도 않은 걸 왜 억지로 팔아? 그나마 있는다는 걸 다 쫓아라. 내가 언제? 정 못 있겠으면 가져오겠지. 덕분에 저 여자도 살 좀 뺄지 알아? 너나 빼. 그리고 제발 가. 커피나 팔아. 웬일로 그녀가 두 말 없이 가게를 나선다. 커피 가게에 손님이? 맞다. 여자 손님이 커피를. 아니, 손님이 아니라 그녀의 친언니가 왔다. 은주의 언니는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나타나 한바탕 호통을 치고 돌아간다. 가게를 비우지 말아야 손님도 들고 손님이 들어야 가게 임자도 나설 것 아니냐는 언니로서 당연한 꾸지람이다. 하지만 은주에게는 먹히지 않는다. 남의 가게를 제집 드나들듯이 들락거리며 온갖 참견을 다하는 그녀는 단 한 시간도 조신하게 커피 가게를 지키는 법이 없다. 가게 밖에 놓인 행거의 옷을 정리하는 척하며 슬쩍 커피 가게를 들여다본다.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탁자 앞에 앉았고 은주 언니는 이리저리 바삐 걸음을 옮기며 무어라 다그치는 중이다. 작은 체구에 바짝 마른 언니와 큰 체구에 살집이 있는 그녀는 얼굴도 별로 닮지 않았다. 하여간 은주는 잘 걸렸다. 온종일 흥뚱흥뚱 웃고 떠들어 주위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그 버릇은 누군가 톡톡히 손을 봐줘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3년 전 은주 언니가 부동산 경매에 나온 가게를 낙찰 받았을 때만 해도 이 동네의 건축 규제법이 풀린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얼른 되팔아 차입금을 챙기려던 은주 언니의 계산은 그만 빗나갔다. 소문은 그저 소문일 뿐 규제법은 끝도 없고 가게를 살 사람도 세입자도 나타나지 않는 상태로 1년이 지나자 은주 언니는 커피 코너라도 열면 그런대로 장사도 되고 임자도 나설 것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중고 커피 기계 두 대에 작은 탁자 네 조를 놓고 은주 언니는 동생에게 커피 가게를 맡겼다. 그것은 은주로서도 만세를 부를 일이었다. 도시가스로 난방이 되는 한평 크기의 온돌 덕에 그녀는 언니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고 언니 또한 동생과의 긴 동거에서 노연할 수 있었다. 우리 언니는 다 좋은데 의부증이 조금 있거든. 내가 원래 남자들에게는 어필을 하잖니? 컴퓨터 부품 회사에 다니다가 그만둔 형부는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 주변 기계 판매를 하는데 은주 언니는 무슨 까닭에서인지 형부와 은주 사이를 의심한다고 했다. 형부가 회사에 다닐 때에도 그곳 여직원과 심상치 않은 관계였다고 언니는 잘라 말하는데 은주가 보기엔 형부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플라스틱 의자에 걸터앉는다. 은주가 들러붙지 않으니 이렇게 세상이 조용하다. 머릿속으로 정리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증금 마련에 신여사가 요구한 재고 원금, 당장 필요한 물품 대금, 돈 마련도 걱정이지만 어젯밤 현준의 행동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바닷속의 산맥, 외마디 울부짖음이나 짧은 낱말이 아니라 차분하고 조리 있는 얘기를 들은 것은 15년 만에 처음인 듯 하다.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15년 전에 있었던 고교 시절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현준에게 내가 해준 것이라곤 없다. 그는 그저 자신의 방에 박혀 있었고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밤낮으로 돌아쳤을 뿐이다. 현준이 방 밖으로 나온 적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내가 대학 학비를 마련하느라 아르바이트를 하던 아이스크림 가게에 얼핏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남자친구와 길을 가는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걸어와 깜짝 놀란 적도 있었다. 대학 졸업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여름에는 강의실에 찾아와 정식으로 나를 불러내기도 했다. 고등학교 때 입던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에다 차렷 자세로 진땀을 흘리는 현준을 보고 같은 과 친구들은 저희들끼리 귓속말을 하며 수근거렸다. 특별한 용무도 없었다. 너 보려고 말 한마디를 남기고 급히 가버렸다.
내 행동과 삶이 현준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는 잘 알고 있다. 자신의 분신인 나를 통해 그는 자신의 가능성을 점치는 것이다. 방에 처박힌 자신과 달리 내가 꿋꿋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해내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언젠가는 사람들과 어울려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만 그때가 오지 않았을 뿐임을 확인하고 위로받는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로 나는 그를 피할 수밖에 없었다. 방에 웅크리고 앉아 세상을 등진 현준을 볼 때마다 전화를 걸고도 한마디 말이 없는 그에게 된 소리 안된 소리 혼자 짓거리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나 역시 이 징그러운 세상을 외면하고 방 안에 처박히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 주위의 모든 것들을 부수고 마음껏 울부짖고 칼로 손목을 그어 한순간에 멀리 떠나고 싶은 그 달콤한 유혹을 가라앉히느라 나는 때도 없이 심호흡을 하고 했다. 고등학교 시절 현주는 큰 사고를 겪었다. 폭력 학생들이 공사장까지 끌고 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바람에 현준의 친구가 현장에서 죽고 현준은 중태에 빠진, 당시의 매스컴뿐 아니라 이후로도 몇 년간 학원 폭력 사태의 심각성을 논할 때마다 몇 번이고 인용된 유명한 사건이었다. 순간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현준과 그의 친구로서는 2년여 세월 동안 그들에게 온갖 시달림을 당한 뒤끝이었다. 6개월의 병원 생활 끝에 목발을 딛고 등교한 현준은 또한 번에 납득할 수 없는 현실과 맞닥뜨려야 했다. 아빠가 가해 학생의 부모로부터 거액의 하부금을 챙긴 후 서로 때리고 맞은 한순간의 다툼이었다는 가해 학생 쪽의 주장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죽은 친구의 가족들은 법적 투쟁조차 해보지 못하고 물러서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다. 잘못한 거야, 그쪽에서 알고 말고. 그러니 돈을 내놓았지. 다 끝난 일을 시시콜콜 따지면 뭐하냐? 죽은 아이가 살아 돌아올 것도 아닌데. 아빠의 심상한 말투에 현주는 갑자기 자신의 목을 쥐어뜯었다.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던 현주는 옆에 놓였던 자신의 목발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TV와 탁자와 화분과 장식장의 물건들이 부서졌다. 현준이 그토록 지르고 싶었던 비명을 엄마와 아빠가 대신 지르며 집을 빠져나갔다. 현준은 그날부터 자기 방에 틀어박혔다. 실어증이 해소된 뒤에도 그의 파괴적인 행동은 계속되었다. 15년의 세월 동안 현준도 엄마 아빠도 전날과 한치도 틀리지 않은 날들을 보내는 중이었다. 현준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자는 내 말에 엄마와 아빠는 똑같이 펄쩍뛰었다. 그 애가 왜 정신병자란 말이냐? 한나란 씨 낳은 네가 멀쩡한데 그 애가 어떻다고? 돈에 대한 아빠의 집착 때문에 누구 못지않게 시달림을 당해온 엄마도 현준에 관한 아빠와 다르지 않았다. 평생 집안에 숨겨놓고 모든 사람을 속일지언정 아들을 공공연한 정신병자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 엄마의 어이없는 자존심이었다. 50대의 여자 둘이 가게로 들어선다. 친구인 듯한데 키 차이가 꽤 난다. 키 작은 여자가 아른채한다. 한두 번 들른 낯익은 얼굴이다. 아가씨 말고 그말 잘하는 아가씨 어디 갔어? 그 아가씨는 그만뒀나? 아니요, 잠깐 이 앞에 나갔어요. 손님들이 가게를 나서는데도 은주는 아무 기척이 없다. 드디어 카페 가게의 문이 열린다. 두 사람 모두 표정이 잔뜩 굳어 있다. 은주 언니가 은주를 앞장 세우고 자신보다 높은 은주의 어깨를 맵게 후려친다. 어디로 데려가는 것일까? 큰길 쪽에 부동산 중개소? 금매로라도 가게를 처분하려는 것일까?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가는 은주가 갑자기 안 되어 보인다. 사실 그녀가 그리 크게 잘못한 것도 없다. 돈 들이지 않은 분위기도 커피 맛도 내세울 것 없는 가게에 손님이 들지 않는 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다. 가게를 자주 비웠다고는 하지만 손님이 많으면 가게를 왜 비우겠는가? 정리장에서 반지꼬리를 꺼낸다. 새 옷에 헐겁게 달린 단추나 약간
뜯어진 솔기는 반품시킬 것도 없이 내 손으로 몇 땀 꿰매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은주의 뒷모습이 영 마음에 걸린다. 언니의 성격이 정말 매몰찬 듯하다. 손찌검까지는 하지 않아도 데려갈 수 있었을 텐데. 철도 기관사였던 은주의 아빠는 기차가 아닌 트럭에 받쳐 죽었다고 했다. 은주의 언니가 17, 은주가 7살 때였다. 은주의 엄마는 의외로 태연했다고 한다. 사주팔자를 굳게 믿는 그녀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도 자신이 두 번 시집갈 팔자임을 공공연히 말하곤 했다. 남편이 죽고 나서도 그 말을 되풀이하여 시댁 식구들의 노여움을 산 그녀는 두 딸과 함께 쫓겨나다시피 서울에 올라왔다. 관악산 주변에 어느 전셋집을 얻었는데 그 집 주인이 마침 호랍이었다. 15살이나 많은 초로의 영감과 살림을 꾸리면서 은주의 엄마는 두 딸을 독립시켰다. 은주가 초등학교 4학년, 언니는 대학교 2학년 때였으니 은주의 말대로 언니가 엄마 노릇을 한 것도 사실이다. 아빠 명의로 있던 시골에 논 세마제기를 은주 자매가 상속받았는데 은주의 언니는 그 땅을 팔아 부동산에 투자했다. 그 결과로 지금의 40평짜리 아파트와 이 커피 가게와 중계동의 점포를 일구었다. 은주는 이 안국동의 커피 가게를 내심 자기 몫으로 생각한다. 종잣돈의 반은 자기 몫이니 가게 한 칸 정도는 자신이 차지해도 괜찮으리라는 계산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희망일 뿐이다. 그녀의 언니는 그 말을 듣고 코웃음 쳤다고 했다. 그럴 것이다. 은주 언니의 찢어진 눈꼬리, 꼭 다물린 인매를 보면 성품이 물러터진 은주로는 어림없다. 보라, 28이 된 지금도 자기보다 훨씬 작은 몸집의 언니에게 꼼짝없이 끌려가지 않는가. 오후 1시가 넘었다. 무언가 먹기는 해야 한다. 은주가 없으니 김밥 한 줄을 사러 가면서도 가게 문을 잠글 수밖에 없다. 그녀가 있었으면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까 고르느라 30분은 허비했을 터이다. 또 김밥으로 정하고도 자기가 좋아하는 김밥집에 가느라 버스 한 정거장은 실이 될 큰 길까지 휑헉해 뛰어갔을 터이다. 큰 길 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가는 김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안을 들여다본다. 아무도 없다. 물론 은주와 은주 언니가 아직까지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후두구두구 빗방울이 슬레이트 지붕을 친다. 문밖 행거의 옷들을 재빨리 걷어들인다. 저것 봐, 옷들 다 적시어. 너는 하여간. 은주가 있었으면 또 한바탕 잔소리를 늘어놓았을 것이다. 비는 점점 더 많이 온다. 나는 비가 싫다. 기분이 울적해지기 때문이다. 단풍의 붉은색도 싫다. 현준의 충혈된 눈이 생각나기 때문이다. 사람은 정말 서로 다르다. 은주는 가을 단풍을 보면 엄마의 환한 웃음이 생각난다고 했다. 언니는 엄마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화를 내지만, 그리고 내가 엄마를 닮아 침착한 구석이 없다고 화를 내지만, 그래도 나는 엄마가 좋아. 우리 엄마는 항상 신나게 웃거든. 단풍 색깔이 예쁘게 물들었다고 손뼉을 치고 눈비가 온다고 감탄하고 몸 건강케 어디냐고 행복해하고 나보고도 그래 웃으라고 슬퍼도 웃으면 복을 받게 되어 있다고 은주의 아빠에다 엄마 생각까지 끝냈는데도 은주는 나타나지 않는다. 은주, 은주, 은주. 왜 나는 이렇게 그녀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일까? 어젯밤 자정이 다 되어 가게로 돌아왔을 때도 그랬다. 환한 가로등만 띄엄띄엄 길을 밝힐 뿐 커피 가게가 깜깜한 것을 보고는 나는 너무나 맥이 빠졌다. 따뜻한 온돌이 부러워서가 아니었다. 그녀의 쓸데없는 수다. 말도 되지 않는 흰소리들을 귀로 집어넣으면 집에서 어쩔 수 없이 담아온 울적한 심사들을 몸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도 나는 커피 가게를 두드리지 못했다. 내가 그녀에게 기댄다는 것이 어이없었기 때문이다. 문이 열린다. 은주가 아니다.
가게에 들러달라고 어제 전화로 부탁했던 동네 철물점의 장씨다. 세면대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게에 직접 와보고 얘기하자고 했다. 장씨와는 물론 구면이다. 문 손잡이가 고장 났을 때 은주의 소개로 고쳐준 적이 있다. 젠장,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은주다. 그녀가 없었다면 대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강씨가 줄자를 꺼내어 이리저리 재기 시작한다. 가게 문이 또 열린다. 이거 얼마예요? 4만원요. 손님이 블라우스 하나를 골라 탈의실로 들어간다. 계산대의 모서리를 두 손으로 꽉 잡는다. 갑자기 모든 것이 귀찮다. 손님이 그만 가주면 좋겠다. 벽을 두드리고 줄자를 대는 장씨도 마찬가지다. 장식은 손님이건 모두 다 눈앞에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은주는 대체 어디로 갔을까? 언니가 억지로 자기 집에 데려간 것은 아닐까? 왜 이렇게 불안해지는 것일까?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는다. 새 옷으로 갈아입은 손님이 내 앞으로 온다. 어때요? 나한테 어울려? 매장 아가씨가 제일 잘 알지. 좋으신데요. 한마디로 끝내고 나는 고개를 숙여 계산대의 장부를 보는 척한다. 기분 상한 손님은 자기 옷으로 갈아입고는 그대로 가게를 빠져나간다. 줄자를 든 장씨가 내 눈치를 보다가 가게 문 밖으로 나선다. 골목의 하수구를 살피기 위해서다. 나는 신경질적으로 은주의 휴대폰에 전화를 건다.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더 이상 내게. 중간에서 토막난 가요가 처음부터 다시 이어지고 또 이어져도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언니에게 머리채라도 잡혀 감금이라도 당한 것일까? 은주 언니에게 연락할 길은? 맞다. 부동산 중개소에 가면 그녀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을지 모른다. 잠깐만요. 나는 장 씨에게 한마디 남기고 큰길 초입에 있는 부동산 중개소로 뛰기 시작한다. 빗줄기가 제법 세다. 머리와 어깨를 적신 빗방울이 이내의 목으로 가슴으로 스며든다. 중개소는 아직도 잠겨있다. 다들 뭐하자는 노릇인지? 문을 마구 흔들어 젖힌다. 중개소의 문을 부수고 싶다. 갑자기 또 다른 부동산 중개소가 떠오른다. 은주의 언니가 그곳에 커피 가게를 내놓았을지도 모른다. 다시 뛰기 시작한다. 젖은 생머리가 눈을 가린다. 내의와 바지가 빗물에 젖어 다리와 팔에 휘감긴다. 내 옷가게를 지나친다. 액세서리 가게, 또 다른 옷가게, 선물 가게를 지나는데 조만치 맞은편에서 두 여자가 한우산을 쓰고 걸어온다. 키 작은 여자는 주차장에서 차를 닦는 박씨 아줌마이고 우산을 든 키 큰 여자는 바로 은주다. 얘 좀 봐. 너 왜 피를 쫄딱 맞고 싸돌아다녀? 무슨 일이야? 익숙한 그녀의 목소리에 나는 울컥 눈물이 나려고 한다.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왜 그래? 너 나 찾으러 다녔니? 돌았니? 내가 할 일 없이. 그러게 말이야. 내가 지금 너희 가게 손님 모시고 오자니 박씨 아줌마가 며느리 블라우스 사준단다. 아줌마 오늘 기분 되게 좋아. 나 비빔밥도 사줬다. 은주가 이를 드러내며 환히 웃는다. 비빔밥 한 그릇 먼처 들여놨어. 커피 한 달 동안 공짜로 준다니까. 셋이서 나란히 가게를 향한다. 가까이 와. 싫어. 우산 같이 쓰자니까. 싫다니까. 가운데선 은주가 내 팔을 잡아당기지만 나는 거세게 그녀의 팔을 뿌리친다. 옷가게가 보인다. 목을 빼고 우리를 쳐다보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철물점 장씨다. 쟤들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미스 최는 왜 이 빗속을 망아니처럼 뛰어다니며, 세차 누님은 또 언제부터 미스 최랑 친구 먹었대? 은주가 문 밖에서 우산을 터는 동안 박씨는 플라스틱 의자에 엉덩이를 내려놓는다. 그제야 조금 정신을 차린 나는 계산대에 놓인 조그만 플라스틱 의자를 끄집어내어 철물점 장씨에게 권한다. 하지만 그는 굳이 서 있겠다고 고집을 부린다. 앉으라면 앉어. 젊은 사람들이 자리 권할 때는
노인네들 얼른 죽어라 그 소리요. 박 씨의 말에 희희거리던 장 씨는 판매대에 쌓인 옷들을 조금 밀어내고 그 귀퉁이에 비스듬히 한쪽 엉덩이를 걸친다. 옷 안 갈아입어? 감기 들겠다 야. 근데 너는 누굴 닮아 그렇게 철딱선이가 없니? 은주는 마치 제가 가게 주인이냐 판매대 및 정리장에서 수건을 꺼내어 내게 내민다. 나는 수건을 낚아채어 머리와 옷의 빗물을 닦는다. 세면대를 설치하러 왔다는 장 씨의 설명을 듣고 박 씨가 묻는다. 옷가게에 세면대를 왜 단디야? 내 말이 그 말이오. 옷가게에서 물 쓸 일이 뭐 있다고? 장 씨가 나를 쳐다본다. 은주가 냉큼 대답한다. 얘가 깔끔 더느라 그러죠. 하루에도 열 번은 손 씻어요. 위 건물 화장실 들락거리느라 장사도 못한다니까. 가게에서 냄새난다고 시간마다 문도 열어젖히고. 그러고 저러고 은주씨가 옷 파는 게 낫겠어? 미스채는 너무 새침해서 아까도 멀쩡한 손님 그냥 보내더라고. 한두 마디 친한 채만 해줘도 사겠던데. 장씨의 말에 은주가 냉큼 말을 받는다. 얘가 그렇다니까요. 내가 안 봐주면 아무것도 못해요. 참, 커피! 은주가 빗속을 들고 커피 가게로 건너간다.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진다. 박 씨가 내 눈치를 살피며 장 씨에게 들으란 듯 한마디 한다. 너무 달려들면 손님이 질려서 다신 안 와. 미스 채가 어련히 알아서 할게비 장 씨 거 좀 훈수를 둬. 그러고 보면 편한 장사가 없네. 옷가게는 죄들 돈 싸가지고 와서 물건 골라가니 신경 쓸 일 없다 싶었더니 반백년 살아보고도 몰라? 눈먼 돈이 굴러다니남? 또 말이 끊어진다. 그렇다고 내가 끼어들기도 못하다. 괜히 바느질 거리를 쥐었다 놓는다. 가을 소나기가 오지기도 하다. 주차장 입구는 시방 헤엄치게 생겼어. 비 오면 눈이면 좋지 뭐. 하루일 젖히고. 젖히기는? 올라면 아침 일찍 일하기 전부터 와야지. 일 다 끝내고 뒤척치는 게 좋아? 내일 일만 두 배요. 그래도 오후에 주차장 차는 안 닦잖아요. 그 일 없어진 게 원죄라고? 장신의 딸 학교 갔남? 아니요. 내년이요. 누님네 손주는 갔수? 그럼 인자 돈 쓸 일만 쌓였지. 벌써부터 학원에 컴퓨터에 휴대폰 거정 사서 허리에 채워져야 헌디야. 맞아요. 요새 애들은 돈 뭉치가 걸어 다녀요. 은주가 들어온다. 한 손에는 커피포트가 또 한 손에는 설탕과 크림통이 입에는 종이컵들이 물려있다. 계산대에 물건들을 내려놓고 종이컵을 돌린다. 자, 한 잔씩 쭉 들이켜요. 이게 색깔만 이렇지? 막걸리요. 막 걸러냈으니 막걸리지요. 뜨거운 커피를 따르며 은주가 박 씨의 사투리를 흉내낸다. 뜨거워라. 한 모금 마시던 박 씨가 소리를 지르며 내려놓는다. 막걸리 들이키다 목창자 홀랑 벗겨지네. 뱃속에 먹지도 않은 순대 쌓이네. 한바탕 웃음이 터진다. 웃음이 가라앉자 장 씨가 내게 말한다. 세면대 일 말이오. 생각보다 골치 아파요. 수도 파이프 끌어와야지. 하수구 빼야지. 겉으로는 간단해 보여도 일이 많다니까. 그나마 맨홀이 가까이 있으니 망정이지. 멀면 하지도 못해. 아스팔트 까부수면 벌금이오. 사내가 엄살은 하여간 괜히 바가지 씌우려고 진치는 거 아니오? 박 씨가 거든다. 그게 아니라니까. 나야 이 일 해도 안 해도 그만요. 알고는 있으라 그 말이지. 나야 받을 것만 받지. 더군다나 은주 씨 친구인데. 장 씨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투덜거린다. 박 씨가 나를 올려다보며 묻는다. 그건 그렇고 이 가게 새 쥔 옆에네 말이오. 저 위 부동산에서 새들 사람 알아봐달라고 새로 내놓던디. 세면대 공사는 주인이 하라는 거요? 아니요. 제가 계속해 보려고요. 제가 보증금 좀 깎아달라고 했더니 딴 사람 알아보는 모양이네요. 대체 월매를 불러?
보증금 3천에 매달 100이요. 은주가 깜짝 놀라 나를 쳐다본다. 3천에 100? 미친 거 아냐? 그런데 너는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요새 신통 부렸구나? 은주가 떠들어대자 박씨가 조용히 하라고 타박을 준다. 그래, 전주인은 월매였는디? 전번에는 보증금이 없었죠. 주인이 직접 운영하고 저는 점원이었으니까요. 저야 뭐 이왕 이렇게 된 것 계속하고는 싶은데 목돈이 없거든요. 지금껏 살던 원룸 보증금을 빼도 2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랬구나. 가게에서 잔다고 할 때 내가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세면대도 놓는 거구나. 여기서 아예 먹고 자려고? 은주가 또 출삭인다. 박씨가 혀를 찬다. 미스 최는 꽤 사는 집 딸인 줄 알았더먼. 얼굴도 이쁘장하고 옷도 잘 입길래. 옷이야 여기 있는 거 다 입어서 그렇지. 예쁘긴 뭐가 예뻐? 인물이야 솔직히 내가 낫지? 은주가 또 끼어든다. 시끄러워. 종로 거리를 막고 물어봐라. 미스 최가 이쁜가 네가 이쁜가? 봐라 얌전하고 천상 여자고. 박씨의 빈잔에도 은주는 끄떡하지 않는다. 탈의실 문 거울에 제 얼굴을 비춰보며 연신 고개를 빼딱거린다. 장씨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한다. 여기서 못 살 건 없지. 잠만 자면 되지 뭐. 요새 젊은 사람들 어디 밥해 먹나? 그럼 살고 말고 수도꼭지만 하나 빼놓으면 낯닦고 속옷이나 빨고 아이가 딸리를 였나. 여자 혼자 몸이 워딘들 못 살아? 진심으로들 하는 말일까? 내가 가게에서 먹고 잔다고 얕보는 것은 아닐까? 그란디 보증금도 그렇지만 월세 백이 뭐여?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손이 불어 터지게 차를 닦아도 월 80이 될까 말까인데. 그러게 누가 눈 힘들어 돈 벌지 말래요? 쥐니야 가게에 사는데 목돈 들었으니 당연하지. 당연히요? 이 쥐에꼬만 가게 월세 100이 당연히요? 그쪽은 워치 그리 돈 있는 사람 마음을 잘한대. 그동안 소리소문 없이 돈 좀 만진 모양이구먼. 건물 몇 개 샀어? 멋쟁이 높은 빌딩 제 멋으로 다 열 대째 한꺼번에 샀어? 누님 하나 드려요? 은주가 커피를 다시 따라준다. 요새 같은 불경기에 정말 장사 안 되거든요. 우리 커피 가게는 전기요금도 안 나와요. 이렇게 공짜로 퍼주니까 전기요금이 안 나오지. 그럼 돈을 내시든가. 자, 높은 빌딩 산 장씨 아저씨부터 3,000원. 장씨가 컵을 한참 들여보다가 은주에게 내민다. 1,000원어치는 남았네. 뱃속에 들어간 건 이따 화장실에서 빼줄게. 은주가 장씨의 무릎을 내려친다. 장씨가 무릎을 쥐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신용을 한다. 또 한바탕 웃음이 터진다. 장씨가 다시 판매대 엉덩이를 붙이며 정색한다. 누님이 얘기를 좀 넣어봐요. 보증금 너무 세다고. 그 부동산 젊은 중개사 말고 김 사장님 잘 알잖아요. 그 집 아주머니 푹 맞았을 때 누님이 수발해줬잖아요. 그랬지. 2년이나 지난 봄부터 개우 발작 떼시더먼. 그러니 말이오. 누님이 김 사장한테 부탁하면 설마 거절하시겠어요? 거절은 못하지. 아줌님 면을 봐서라도. 그란디 부동산이 힘있남. 가게 임자가 얼마 받아달라면 그대로 따르는 거지. 그건 그렇죠. 참, 이 가게의 새 주인이 저 위 모퉁이 수퍼 조카 딸이요. 알죠? 그러네 참. 박씨가 자기 무릎을 친다. 슈퍼 여펀네한테 얘기해야겠구먼. 삼촌의 백은 누가 봐도 과하잖아. 안 그려? 그럼요. 장씨와 은주가 합창을 한다. 그렇게 세게 불러 미수채 떨려나가고 딴 사람 안 들어오면 지인은 손해 아닌감? 장사 안 된다고 내놓은 가게가 벌써 몇 갠디? 가게 비면 가게값 떨어져. 동네급 땅값 떨어져. 좋을 게 뭐 있어. 안 그려? 그럼요. 은주와 장씨가 또 합창한다. 박씨가 눈썹을 치켜든다. 입은 비틀어줘도 말은 바로 혀야지. 서로 형편 봐가며 사는 거지. 한 동네 사람끼리.
그럼요. 신이 난 은주는 행거에서 연미색 블라우스 한 점을 꺼내든다. 아줌마 며느리 블라우스. 이거 제가 공짜로 쏘는 거야. 월세도 깎아주는데 이 정도야 뭐. 은주가 자기 물건처럼 선심을 쓴다. 공짜? 박씨의 입이 벌어진다. 장씨가 막는다. 누님은 하여간 공짜 밝히면 머리 빠져요. 미스채 물건은 처음인데 하나씩은 사줘야지. 은주씨, 우리 마누라 것도 하나 골라봐. 하긴 그려. 젊은 저자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뒤 우리라도 팔아줘야지. 세면대나 싸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씩 드릴게요. 장씨와 박씨는 들은 채도 않고 옷을 고르기 시작한다. 우리 마누라한테 이거 맞을까? 안 맞으면 밖으로 오면 되지. 전 그러시면 10,000원씩 내요. 원래 30,000원짜리예요. 은주가 신이 나서 옷들을 골라준다. 밖에는 계속 비가 내린다. 슬레이트 지붕 홈을 타고 떨어지는 물줄기들이 제법 길다. 옷값으로 굳이 10,000원씩을 내민 그들은 물건 봉지를 손에 쥐고도 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란디, 처녀들이 왜 시집갈 생각들을 아니오? 은주씨는 가지마. 우리가 심심해. 이 중늙은이가 아무래도 은주한테 마음이 다른갑네. 박씨가 장씨를 노려본다. 무슨 말이오? 우리 마누라한테 맞아 죽으라고? 아들 키워 며느리 삼으려고 그래요. 요새 연하가 유행 아니오? 다들 배를 잡고 웃는다. 장씨의 큰아들은 13살. 이제 중학교 2학년이다. 우리 아들이 장가 안 가시면 내 며느리 삼는 건디. 은주 이거 남주기 아깝다니까. 박씨가 또 혀를 찬다. 걱정들 놓으셔요. 내년에는 하늘이 두쪽 나도 시집가요. 얘가 나한테 자기 남자친구 넘겼거든요. 은주가 나를 가리킨다. 박씨의 눈이 커진다. 그려? 요새는 친구지간에 애인도 넘겨? 잘생겼어? 그럼요. 얘가 사귀던 앤데 어련하겠어요? 잘했네, 미스채. 미스채야 이쁘고 날씬하니 좋은 신랑감 골라서 갈게고. 은주 이거는 우리가 나서야 한다니까. 결혼 서둘러줄 부모도 없고. 살 좀 빼어. 박씨가 은주의 엉덩이를 내리친다. 은주의 엄살에 장씨가 또 거든다. 놔둬요. 든든하니 좋은데 뭐. 소고 돼지고 근수가 있어야 값이 있지. 한우 얘기가 미국 수입소로 중국의 농약 뿌린 야채로 농약을 쓰지 않으면 도저히 힘든 시골 농사 이야기로 번진다. 박씨의 고향인 예산에서 장씨의 고향인 여주로, 여주 실륵사에서 속리산 법주사로 이야기가 꼬리를 문다. 그런데 나는 그들의 이야기가 귀에 담기지 않는다. 은주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다니. 내가? 혹시 현준? 지난달인가 현준의 전화를 받았을 때 은주가 물은 적이 있었다. 왜 대답을 안 해? 그렇게 귀찮아? 곁에 앉아 쓸데없이 수다를 떨어대던 은주는 내 전화의 상대방이 남자인 것만 가지고 혼자 흥분돼 했었다. 귀찮으면 나한테 넘겨. 나야 무조건 환영이지. 볼이 흉년에 가릴 게 있나? 은주의 다그침에 나도 모르게 맘대로 하라고 대꾸한 것 같기도 하다. 그렇다고 어떻게 현준과 이어질 수 있단 말인가. 만에 하나 은주가 내 휴대폰을 훔쳐보아 현준에게 연락했다 치자. 현준이 반응을 보였을 리 없지 않은가. 현준의 돌아앉은 등.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의 외로움. 한창 신이 난 은주의 옆얼굴을 바라본다. 현준이 내 쌍둥이 남동생이라는 사실을 지금 밝힐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현준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 굳이 그녀를 실망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 엄마가 내 사주를 봤는데 그렇게 좋다잖아요. 결혼만 하면 남편을 황금 방석에 앉힌대요. 우리 언니 저리 가랄 정도로 떼돈을 번대요. 다들 나한테 잘 보이시라니까. 사주 얘긴 꺼내덜 말어. 나는 정경 부인 팔자라고 였어. 정경 부인이 새벽부터 차 탔고. 또 한바탕 웃음이 터진다. 바깥 날씨가 싸늘한 모양이다.
창문에 김이 가득 서렸다. 저녁 7시가 되어도 비는 그치지 않는다. 가로등 불빛에 유리창도 거리도 번들번들 온통 물세상이다. 차를 닦는 박씨 아줌마나 철물점 장씨나 고마운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이 발벗고 나선다 해도 보증금을 깎기는 어려울 것이다. 괜찮다. 열심히 장사하다 보면 또 방법이 있으리라. 전 주인 신 여사에게 줄 재고 원금도 사정 얘기를 하면 조금 미룰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은주다. 그녀가 이 동네를 떠나면 어떻게 되나? 가게를 혼자 해낼 자신이 없다. 네 살이나 많은 내게 반말을 하든 귀에 딱지가 앉도록 수다를 떨든 그녀가 내 곁에 있어야 한다. 그녀를 찾으러 빗속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깨달은 것은 그동안 그녀가 내게 빌붙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녀에게 빌붙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유리창에 김을 닫고 커피 가게를 건너다 본다. 커피 가게의 등은 이미 꺼졌다. 안쪽 주방에만 불이 켜져 김서린 유리창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다. 은주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자꾸 신경이 쓰인다. 아까만 해도 그렇다. 박 씨의 사투리까지 흉내내가며 까불거렸지만 박 씨와 장 씨가 가게를 나서니 그녀도 슬그머니 뒤따라가지 않던가. 커피 가게의 문을 연다. 밥 냄새에 김치찌개 냄새로 가게 안의 공기가 탁하다. 그 잘난 환풍기 좀 틀지 그래. 은주가 나를 쳐다보고 깜짝 놀라 반긴다. 웬일이야? 우리 가게에 다 오고? 비가 하늘로 도로 올라가겠네. 그녀는 주방 싱크대 서랍에서 수저 한 벌을 더 꺼낸다. 어쩐지 내가 괜히 밥을 넉넉히 하고 싶더라. 너는 정말 먹을 복은 있다. 그 비리비리한 몸에 복이 어디 붙었는지.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는 따뜻한 온돌에 올라앉아 함께 밥을 먹기로 한다. 나는 결혼하면 저녁은 꼭 남편하고 먹을 거야. 저녁뿐 아니야. 하루 세끼 내내 같이 먹을 거야. 남편한테 딱 붙어서 절대 안 떨어질 거야. 커피에 물한 컵도 나 혼자선 절대 안 마실 거야. 나는 그녀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온 동네 사람들과 온갖 수다를 떠는 그녀가 뼛속 깊이 외로움을 탈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러고 보니 그녀에게는 그녀를 내놓고 귀찮아하는 언니 하나밖에 없다. 지난 1년 동안 그녀를 지켜보았어도 친구 한 사람 찾아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 가게에 금매로 내놓은 거야? 내놓으면 뭐해? 살 사람이 없는데. 싸게 내놓으면 팔리겠지. 그럼 너는 언니네 집으로 들어가니? 이 동네에서 어떻게든 비벼보려고 먹고 사는 거야, 박씨 아줌마하고. 같이 차를 닦아도 되고. 그래서 아까 박씨 아줌마한테 갔었지. 아니면 저밑 분식점 일 도와줘도 되고. 그집 아줌마도 나랑 친하거든. 정갈데 없으면 나랑 같이 일하든지 목에 걸렸던 뒷말을 나는 또 삼켜버리고 말았다. 그녀는 혼자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갔다. 오늘 정말 기분 좋은 날이다. 이렇게 너랑 저녁도 같이 먹고 남친한테서 전화도 오고 내가 사실 너희 가게로 건너갈까 생각 중이었거든. 우리 남친 얘기하러. 너 바닷속에도 산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니? 나는 그만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바닷속의 산맥, 현준의 외로운 뒷모습. 바닷속에 있다고 해도 그것들은 엄연한 산이야. 산기슭도 있고 산봉우리도 있고 물속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 그 산들이 한류와 난류도 갈라놓고 해일도 일으키거든. 바닷속의 산들이 이어져 산맥을 이루어. 정말 멋있지 않냐? 현준이 은주에게 얘기를 했단 말인가? 우리 가족 아닌 타인에게 그가 가슴을 열었단 말인가? 나는 우리 남친한테 뿅 갔다.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조만간 만나보려고. 참, 나 굶어야 되는데. 살 빼야 하는데. 은주가 입에 밥을 가득 물고 벙싯댄다. 나 사실 그동안은 좀 그랬거든. 우리 남친이 나랑 통화하면
내내 니에게만 묻는 바람에 다른 얘기를 해도 전혀 대꾸도 않고 그래서 그만 포기할까 싶었는데 조금 전에 불쑥 전화해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 바닷속의 거대한 산맥? 산 하나가 아니라 산맥이라서 파도에 씻기지 않고 자리를 지킨다고. 너 어떻게 생각해? 우리 남친이 그 얘기를 한 이유 말이야. 같이 산맥이 되자. 어려워도 곁을 지켜다오. 야, 프로포즈 치고 죽여주지 않냐? 이제 나 너한테 우리 남친 못 돌려준다. 죽어도 내 거 한다. 어느새 밥그릇을 비운 은주는 그릇들을 치우지도 않고 부뚜막으로 뛰어오른다. 피야, 도와라. 온 세상이 바다가 되도록 끝없이 내려라. 나는 바닷속에 산이 될 거야. 내 남친도 바닷속에 산이 될 거야. 산 기슭과 산오리와 산봉우리가 있는 멋진 산. 되지도 않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며 부뚜막 위로 펄쩍 뛰어올랐다가는 또 바닥으로 뛰어내린다. 매운탕을 줄줄이 끓이던 타일 부뚜막이 순식간에 은주의 무대가 된다. 근데 우리 미수채는 어떡하나? 성격이 까칠해서 시집가기도 들렸다네. 우리 불쌍한 미스채, 새퉁이 미스채, 우리 남친은 내 거라네, 박은주 거라네, 절대로 못 준다네. 어쩌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은주를 골똘히 쳐다본다. 어쩌면 그녀도 현준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녀가 내게 귀찮게 들이대듯 현준에게 그 외로운 등에 끝없이 얼굴을 부비면 현준도 머지않아 돌아앉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현준의 속마음을 안다. 그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따뜻한 가슴을 가졌다. 세상에 누구보다도 민감한 센서가 그의 안에서 작동하므로 다른 사람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에 그 센서가 먼저 느끼고 큰 소리로 울려대므로 그가 스스로 놀라 다른 이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뿐이다. 그녀와 마주 한다면, 잠시라도 그녀와 함께 크게 웃을 수 있다면 그에게도 세상을 마주할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봐, 우리 엄마 말이 맞았지? 내가 복이 많다니까. 나처럼 하하 웃는 애한테 복이 굴러든다니까. 나는 그녀를 향해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여 본다. 나는 현준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일까? 은주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내 멋대로 안기는 것일까? 그래도 나는 용기를 내어 한 번 더 고개를 끄덕여 본다. 아파트 콘크리트 벽이 보일 뿐인 비정한 창문. 누구에게도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는 현준의 여린 심성. 싱싱한 그녀는 온 세상을 얻은 듯 큰 소리로 엉터리 노래를 부른다. 나는 하하 웃으며 살 거라네. 남편하고 하하 웃으며 싸우고 하하 웃으며 미워할 거라네. 나는 현준도 그녀도 다 같이 뭉치면 바닷속의 산맥처럼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광포한 물더미를 함께 견디며 어떻게든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눈시울이 뜨거워진 나는 짐짓 입꼬리를 올려본다. 웃을 수 있을까? 우리 모두 하하 큰 소리로 웃을 수 있을까? 가게 안은 밥 냄새에 찌개 냄새로 가득 찼지만 게다가 덩치 큰 그녀가 뛰는 바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장난이 아니지만 나는 그대로 꼼짝 않고 온돌 위에서 몸을 웅크린다. 그녀의 공중거리는 모습을 조금 더 지켜보아도 될 것이다. 사람의 체온이 없는 문 밖은 어둡고 춥고 쓸쓸하다.